방송 비죠? 미국에서 오신 전사님 환영하고 많이 보고 싶었고 자리를 정돈을 잘하세요. 정돈을 오늘은 왜 이렇게 숫자가 없어요? 좋은 거할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급을 볼 건데요. 계급장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장급으로 가려면요, 그냥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것을 겸비해야 돼요. 그것을 설명하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장급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론에게 충실하도록 설명을 많이 하고 그 많은 자료를 드리는 이유예요. 공부도 안 하고 뭐가 되겠어요? 제가 자료가 뭐 흔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기초가 되고, 지금 어디 가서 뭐 신학교 대학 아니라 뭐, 응? 그건 뭡니까? 그 장신대를 나와도요, 그런 자료 없습니다.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제가 뭐 장신대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서 또 장신대에서 들어라. 아니요, 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한눈에 성경을 볼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읽어낼 수 있도록.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자료가 있었던 것이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는 이유는 영적 계급이 올라가라고. 그냥 어디 가서 이것만 뭐 해서 뭐가 됐다고 계급장을 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뭐 수많은 사람이 계급을 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왜 아직 하나님이 장급을 안 보여주나 제가 앞을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은 좀 봤어요. 다이아몬드형은 좀 봤지만 장급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 그런 의문을 제가 이게 3학년도 3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고 1학기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러나 몇 분이 그럴 가능성을 가진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주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연구 과정으로 들어가면, 연구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열어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열어주지 않고 아무리 내가 뭐 세상에 있는 이론, 어떤 분뭐책 썼다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책을 썼다고 갖고 왔는데 이거 좀 봐주십시오. 공부를 엄청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뭐 공부하고 또뭐 미국에 있는 학교에 또 이렇게 쪼인한 학교로 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영권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료 갖고 와봐라. 자기가 책을 썼는데 동네 방네 다 짜짓기야.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론이 되는 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온 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론이 나오려면 자기가 경험한 영적 세계에서 세계를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박사학위를 바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의 사모님이 기가 차갖고 내 해주 말라. 그런데 딱 기도하니까 어제 2차 저차 저차 나오니까 사모님이 앉아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공부하다고 괜히 세월만 낭비하니까. 그만두겠다고 그 목사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수색하라 오늘 잘 기억하세요 수색하라 찾아내라 마주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며 영적 세계를 이 기도를 하면서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그만큼 기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 안한 거고, 관심이 없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먼저 영계를 수색한다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수색해버려요. 이런 거는 어디서 있지도 않아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방언 코스에서 마지막 코스로 내놓으려고 제가 안 내놓고 있어요. 딱 흉내내고 앉았으니까 아유 그냥 어떤 분들이 갔다 말하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방언 기도를
오래 했는데 목사님, 나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이런 분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 해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방언이, 이른바 방언기도만 많이 하신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기도는 저쪽 과거에서 더듬고 있어요. 거기서 누비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 치고 환경이 오묘막측하게 얽혀 있거든. 힘들어, 하여튼.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징그럽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징그럽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어딨노? 이해하시나요? 원해서 된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인가 얽혔어. 얽혔어. 우리는 전혀 몰라. 모계에서 얽혔던, 부계에서 얽혔던, 그 할아버지 계에서 얽혔던, 할머니 계에서 얽혔던, 그 조상대에서 얽혔던.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끊어? 얘에 대해서 끊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에 대해서 끊어내니까 이 과거를, 방언 기도는 과거를 먼저 뒤집어. 뒤잡게 돼 있어. 거길 가서 다 치게 돼 있어. 그래야 끊어져. 얘 대해서부터 끊어져.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대해서부터 끊어지는 거. 이해하세요? 아직도 눈이 멀뚱멀뚱해? 그걸 모르면 기도 오래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줄 건데? 몰라. 때가 되면 해봤지 뭐.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미치고 환장 안 오르시. 그래도 소위 멘토라고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한데, 응? 권사님 이만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알아야 말을 해보지. 지도, 허기야 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끊어지려면 그, 해서 그 줄기를 다 끊어내는 거 내가 말했잖아요. 이 몸통을 다 끊어도 뭔가 한 줄기 남아있는 거. 끊어지지 않고. 그 연계에서 담겨져 있는 영적 세계는 어딘가에 몸을 싣고 있다 이거예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지금 좌정하고 있어. 이해하세요? 예, 엄마들이 옛날에 말하면 뭐 부엌에도 뭐가 있고 뭐 무슨 좌안깡에도 뭐가 있고만. 이거는 이제 범신론에서 나온 얘기고 실제로 그 영계에 들어가서 볼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목사님, 제가요 기독교나 하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요. 힘을 내고 하다 지쳐서 안 하다가 하다 하다 지쳐서 안 하다가 목사님 방송을 들으니까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좋다. 이제부터 한다. 이제부터 한다 하고 그냥 막 그야말로 맷돌을 돌렸대요. 그야말로 믹서기를 돌리듯 돌려봤대요. 그런데 경험한 게요. 여기서는 그런 경험도 없지. 그렇게 듣고도 그 친구가 그러니까 달아, 이거, 자기 집 달아에. 달아, 달아, 알아요? 이것만한 달아에. 갑자기 달아가 쫙 보이는데, 그냥 거기서 코브라가 딱, 이렇게 대가리를 딱 했는데, 자기랑 딱 마주 했는데, 저도 놀래고, 코브라도 놀래고, 같이 놀래가지고, 딱 끊어지더래. 그래갖고, 신바람이 난 거야. 목사님, 내가요, 찾아냈어요, 찾아냈어요. 목사님이 수색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수색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자기 집 달아에 그래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영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야 달아에 좀 뭉쳐 있는데 고개를 내는데 지도 놀래고 대가리를 막 흔들면서 놀래가지고 흔들면서 고개를 막 흔들어대더라는 거야 놀랬잖아 지도 그러니까 집사님도 놀래고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찾았을까? 기도가 찾아냈지. 기도가 찾아냈지. 기도가 찾아갔지. 응? 하면서 막 하니까 이게 이러고 있다가 딱 마주친 순간 그 파장과 함께 딱 마주치니까 그 엄청난 파장이 와서 딱 마주치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고개를 흔들더라고. 그게 역력하게 본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의 맛이 다안 나. 아, 저거를 이제 잡아야겠다. 저거를 이제 적어요. 코브라는 신격화된 거예요. 거의 이집트에서는 신이야, 코브라 신. 그러한 악신이 점령하고 있으니, 다라이가 집안에서 쓰는 물건 아니야? 다라이가?
그러죠. 목사님이 달아있는 집안에서 쓰는 건데요. 이건 밖에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쓰는. 그러니까 뭔가 이 악한 영들은 어딘가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몸속에도 들어가고 싶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악한 영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어떤 형체에 자기를 담고 있지, 입고 있지, 자리 잡고 있는 게 자리 잡고. 이해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잡겠다고 이제 기도 중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빨리 잡을까요? 그래서 2차 저차 하자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내가 방언기도 하면서 나의 바램을 올려놓는다는 거지. 이해하시나요? 딱 아웃된 얘기야. 이것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야말로 미신이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자기 자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언 기도를 가지고 내 뜻을 펼치려고 그래요. 그 방언 기도에 내가 뭘 해주고, 뭐 해주고, 무슨 문제 해결하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지.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무슨 시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도 알아서 만져주시는 구조지. 그게 맞잖아. 주기도만 맨날 하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하나님은 별도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구조를 원하는겨.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다? No, no, no.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 아멘. 이해하세요? 우리의 뜻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물어 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도물어 오는 거라 했어.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방언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현실적인 이 문제에만 끌어내려고 그래. 그래서 방언 기도에 자기의 뜻을 실어가지고 올리면 빨리 응답된다나, 이러한.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여정 가운데 풀어져야죠. 그 일이 뭐 결혼한 문제도 되고요. 남편을 섬기는 문제도 되고요. 아이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것도 되고요. 나의 어떤 직업을 갖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우러서 너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서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수 없어요. 우리 가는 나라 가보면 알아요. 나는 뭐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 예.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신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개개인을, 이 세상에 개개인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한 사람한테 평생 동안 남편 하나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꼭 교회 짓는 게 뜻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말라고요. 평생의 날 동안에 자기에게 붙은 사람, 자기 가족, 자기 남편 하나 구원시키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때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걸리든, 그거 따지지 마라. 해! 그만큼 시간이 걸릴 때는 많다는 얘기 아니요. 분량이 크다는 얘기 아니요. 다른 사람은 얼마 동안? 나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30년을 이걸 기도하게 하는가? 그만큼 뭔가 많은 짐이, 영적인 짐들이 우리 앞에 놓였나 보다.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한 30이나 지나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의 모든 그 관계상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해지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참, 진짜 이 말은 참 이게 이 수준 있는 얘기라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연의 고리를 가지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남편 이런 인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살까요? 올때 인연의 고리는 너무 이렇게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그 속에 있으며, 다만 인연의 고를 가지고 왔을 때 일대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일대일이에요. 사명을 쫓아 사는 일대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는 백배나 받고, 이거 다 버리란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요. 인연의 고를 가지고 부모, 형제, 일가, 남편, 뭐,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래서 가족, 형제를 다 버린 거예요. No. 그들에게는 그에게 남겨진 유산이 있어요. 주의 종의 제자의 걸음을 간, 그리고 그 장모, 그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앓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도받고 났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이해하세요? 그런 큰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부모, 형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반대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거의 내쫓기다시피 해요. 그죠?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요셉같이 그 몰아냄을 받았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의 아비와 그 형제들을, 그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왜 나를 내쫓느냐고. 나도 형제인데 왜 나만 내쫓느냐고. 아버지, 형제들이 나를 버렸노라고 원망할 거 없다. 이해하시나요? 버린 형제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요셉에게 알게 했어. 그러면서 그에게 그런 마인드를 이미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제를 위해, 진짜 형제를 위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고, 핍절에서 다 굶어 죽었을 때 내가 살렸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게 육적인 구원이에요. 이걸 구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죠. 그거보다 더 귀한 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형제가 같이 가줍니까? 내가 떠날 때 남편이 같이 가줍니까? 내가 떠날 때 자식이 같이 가줍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연연하지 말라고. 연연하지 말라. 다만, 연연하지 않는다 해서 할 노릇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일을 해야죠.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자식을 바로 키우고, 다른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할 본분이에요. 연연하지 말라. 어느 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서부터 자란 인간의 감정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솔타이 된게 있기 때문에, 솔타이 된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정의 골이 깊단 말이에요. 이걸 못 끊어내갖고 애절하고 애걸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끊어버리게 하더라. 어느 순간. 쇠연해, 굉장히 쇠연해. 왜 식구들끼리 뭐 감정의 골이 생기면 더 화내고 더 악화되잖아. 남들끼리 간에는,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뭐 어떤 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말지만은 형제 간에 골이 깊으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할말안할말 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 그죠? 서로 부딪히지. 아니 명절에 모여갖고 왜 싸우냐고. 좋자고 모여갖고 어? 왜 싸우냐고. 집집마다. 우리는 특히 보통 사람들이 아닌 주의 종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인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인연의 골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싹 끌어내시는데, 언제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나 싶게 쫙 떼어내시다. 이해하세요? 왜 그러잖아, 목사님. 그냥 무슨, 아유, 이제는 그냥 핍박을 받고 다시는 이제, 아유, 만나지도 않을 거야. 아유, 만나는 걸좀 격조 있게 하고, 아유, 그냥 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형제라는 어떤 골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쏠리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보다 그 얘기 들으면 더 화가 날 때도 있고, 안 됐다는 얘기 들으면 더 화가 나고, 더 해, 안한 사람 늙었지. 벌써 뭐, 소상대사라도 된것 같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게 인간의 감정, 인연의 고리지. 근데 그거를 끊게 한다, 이 말이야. 감정적으로. 그렇다고 관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정리가 딱 되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연을 끊는 게 아니야. 전혀 끊는 게 아니야. 상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관계상 인연이 최연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모두 체현해지는 거 바라보게 되지. 그러니까 부딪힐 일도 없어. 이해하시나요? 그거를 뭐가 하냐면 기도가 하더라 이 말.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구나.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얽힘, 그 많은 그래서 나중에 부모의 모계에 과정을 들어보고, 할머니,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얘기 들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딱 들어보면, 아, 맞겠다. 그런 세월들의 울김이 있다는 걸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대해서 끊는 거야, 내 대해서. 예수 믿은 내가 그걸 끊는 작업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과 함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한병욱 집사님, 그 많은 무거운 짐 무겁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기도할 생각이네. 기도가 너무 부족해.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 그리고 이 미술사를 한 사람들 보니까 문제가 많아. 내가 보니까 이번에 지금 서양 미술사를 한 아이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서양 미술사를 미국 가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해 와서 이 미술사에 얽힌 이 미술계가요. 이쪽 계통이요.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세요? 걔가 이상하잖아요. 머리가 누가 너무 좋은 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인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세계를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쉽다 이거야. 쉽고 가볍지. 이걸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맨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 거기서만 도니까 도대체 이게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 수색해라. 찾아내라. 마주해봐. 반드시 마주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이 친구는 지금 그 능력에 마주쳐서 그냥 쓸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같이 놀래버렸네? 걔도 놀래고, 얘도 놀래고. 그지? 그럼 뭐야? 이 악한 영, 이 코브라의 영이 뭔가 온다는 거를, 자기 앞에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막 무슨 뭐야 그 미석이가 돌아가더니 막 바쁘게 돌아가서 뭐 쓰니까 기겁을 해고 놀리고 그런데 그런 걸 예측도 못했던 우리 집사람도 갑자기 코브라가 머리를 들고 치니까 같이 놀란 거야.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을까? 쭉 잠겨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파동이 자꾸 일어. 연기에서 이게 너무 리얼하다고 그랬죠? 이상한 파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야. 이해하시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같이 들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도 깜 이 양반이 놀래더래 그렇게 콩나가 놀래더니 제가 흔들더라잖아. 자기도 놀래거든. 같이 놀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의 영적 파장이 약한 거야. 약해도 차단했어. 약해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거면 그냥 모가지부터 쓸고 나갔어야 돼. 이해하세요? 머리부터 그냥 막 치고 나갔어야 돼. 거진 이게 강했으면 모가지가 잘리든 대가리가 잘리든 대가리가 부셔지든 그냥 녹아지든 그냥 막 응? 그냥 막 찢어버리든 달려들어 막 들어가면서 막 찢어버리든 보는 순간에 내가 찢어야지 그래서 찢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부셔야지 그래서 부러지는 게 아니야. 그 힘이 벌써 들어가면 찢든지 부시든지 갈라지는데 아가리를 붙들고 그냥 찢어버리든. 이해하세요? 사자고 뭐고 일단 마주치면 사나운 짐승이 마주치면 어떤 파장에 의해서 딱 마주치는 순간에 어느샌가 잡고 있어. 어느샌가 사자를 아가리를 잡고 찍고 있어. 사나운 악한 짐승을 아가리를 잡고 찍고 있다니까. 그래서 혐오감이 든다고 그랬죠. 아니 이빨로 그걸 이렇게 해서 대가리를 어떻게 뱀의 대가리를 물어서 던질 수 있느냐.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세력이 하는 건데 영적인 세력이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힘은 영계의 힘이라 영적 세계의 힘이라 이게 동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게 영적 세계의 힘이라 그냥 마주해서 찾아졌어 이게 도망가다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마주치는 파동과 파동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세져야 하는지 동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각, 개념, 성경적인 지식, 삶, 능력은 삶에서 나온다 그랬지. 이해하시나요? 뭐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바로 살아. 그게 힘이야. 영적 세계에서는 리얼하게 그게 보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힘, 파워로 들어가지를 않아. 이해하세요? 비난거리가 되지. 사탄들의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영성을 높이려는가? 삶을 제대로 살아. 이해하시나요? 삶이 중요하다.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 이해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치고 기도만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여기 오셨던 목사님이 8년 동안 이 축사 사역 저 동에서 잘하던 목사님이세요. 공군 출신이에요, 남자고. 그분 형제가 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다 너무너무 축사 사역을 잘했어. 그런데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그렇지. 목회를 했는데 목회도 잘하는 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다가 나한테 왔어. 그럴 때는 이미 세월도 많이 갔고 내 주부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주부도 잘 만드시고 실력도 있으셔. 그런데 뭐야? 영적포 내공이 없어. 그래갖고 치는 거야. 기도하세요. 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참 이게 예 나중에 목회 못했어요. 목회 못해서 병이 들어. 이겨내질 못하니까. 그렇게 한 만큼 내게 힘 파워가 계속해서 부어줘야 돼. 이해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계속하냐? 계속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해하세요? 그래, 어려운 거를 많이 갖고 있었어, 그 양반이. 그래, 결국에는, 못하고, 가족도 그냥 뿔뿔이 막 흩어지고, 이런. 이게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사모님이 또 사모님이 그런 걸 싫어하시고 기도다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목회가 사명이 그건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리고 또한분또뭐 그냥 일반적인 목회 하자고 근데 목회도 된 분인데 시대가 그렇지 않고 그분의 사명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결국에는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되잖아요. 사모님이 쓰러져서 못하든, 뭐, 못하든,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사명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사사역, 은사사역, 은사,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전선에서 볼때 대전방에 있어요. 전선이 구성돼 있죠. 38선처럼 딱 이렇게 갈라져. 저쪽엔 북쪽, 여기는 남한이잖아. 그러면 전선에서 제일 1차적으로 38선 근처에 배치되는 인원이 누구냐면 은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선에서 볼때 제일 전방에 배치돼요. 왜 그냥 마주 보니까 그냥 바로 마귀들의 세력을 마주 보면서 처리해야 돼. 그리고 후방의 것을 지켜주는 그런 영역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사자가 되게 귀해. 굉장히 예,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왜? 이 세상에서는 별로 명예롭지 못하지. 별로 막 힘들고 고단하고 막 말도 못해. 아유. 말도 못해. 누군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최전방에 배치시켜 놓고 전격적인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은사를 줘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시고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 몇 명만 있어도 교회가 그냥 기도로서 사라지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그게 없으면 교회는 죽어가지. 죽어가는 걸 모를 뿐이지. 자기들이 죽어가는 걸 모를 뿐이야. 그냥 하나의 단체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는 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할 얘기 많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업은 오늘 7시 수업이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속해서 임상훈련으로 몇주 동안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계급장을 달고 어떤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고 1학기도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계급장을 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련해서 조금 약했다면 다시 강화시키시고 예, 다시 도전을 했어라도 지금 일반적인 이 유튜브를 보고 이 영역에 나와 있는 건전 세계적으로 계속 문자가 오고 뭐이 굉장히 어려운 사연들을 갖고 있는 한국인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오는 걸 보면 기가 차요. 이걸 왜 빨리 발견을 못했나? 왜 내가 기도를 다 잃어버렸을까?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현장에 올수 있는 것이 너무 축복이에요. 예, 축복이네. 기도들을 많이 하시고, 예,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